이번 시간은 537페이지 난방 및 환기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 및 환기 설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 난방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 난방 방식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류식 난방은 자 대류 난방이라고도 하죠.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대류 뭐 식은 빼도 됩니다. 대류 난방 또는 대류식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류식 난방이라는 개념은 자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있을 때 벽이 있고 이렇게 창문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을 통해서 에너지 손실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문 아래에다가 라지에이터 열을 방출하는 방열기를 설치를 합니다. 방열기, 라지에이터 방열기를 설치해서 보통 가열을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이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는 방식을 대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류식 난방은 이 방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방열기가 필요하고 이제 방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방열기 밸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거죠. 에어를 빼주는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 빼기 밸브는 진공 한수식은 제외가 됩니다. 진공 한수식. 그래서 진공 한수식은 진공 펌프로 응축수를 한수하다 보니까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한 도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한수식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류식 난방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우리가 비교 학습을 우리가 해 두시면 됩니다.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적인 측면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 전기 난방이라는 것은 원리가 이거죠. 라지에이터 방열기가 있을 때, 방열기에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의 증발 잡열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이 잡열을 방출해서, 잡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방식이었고, 그 반면에 온수 난방의 경우는 이 방열기에다가 온수를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온수 온도에 따라서 100도씨 온수를 이용하면, 100도씨 이상 온수를 이용하면 고온수 난방의 개념이 되고, 보통, 이제 저온수 난방은 온수 온도가 100도씨 미만을 쓰는 거죠. 그것이 저온수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현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것이 온수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잡열을 이용하니까 열의 운반 능력적인 측면이 크죠.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 난방이 크게 됩니다. 반면에 온수 난방은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떨어집니다. 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 개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이 큰 전기 난방은 이런 방열기 면적이 적어도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방열기 면적이 적어도 되고 그 공급되는 강경도 적게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온수 난방은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일실을 난방을 할때 자, 방열기 면적이 전기보다 커져야 되죠. 강경도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적인 측면이 온수 난방에 많이 더겠죠. 그래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고 온수 난방이 시설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크지만 열 용량. 자,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이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 용량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 용량적인 측면은 이게 적고 온수가 열 용량이 크게 됩니다. 자,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오랫동안 열을 간직할 수 있는 게 열 용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예열 시간이 짧죠. 짧은 반면에 이것이 예열 시간이 길게 되죠. 예열 시간이 열 용량이 큰 것은 예열 시간이 길어지죠. 긴 것이 특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거는 일시적인 난방이죠. 일시적인 난방의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난방을 뭐 간헐 난방이라고도 칭합니다. 필요시면 난방하는 거. 그런데 얘는 연속적인 난방, 연속 난방 또는 뭐 치속 난방의 적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은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전기선의 소음이 크고 얘가 소음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간의 부식은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식은 커집니다. 간의 부식적인 측면은 온수 난방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쾌감도, 쾌적성 또는 뭐 쾌감도라고 하죠. 뭐 쾌감도 또는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얘가 쾌감도, 쾌적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수 난방이 쾌감도는 더 좋은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장시간 거주하는 쪽은 온수 난방이 적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뭐 배관법과 그리고 뭐 부속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에서 정리를 해 둘 겁니다. 그러면 전기 난방 쪽에 사용하는 거하고 온수 난방 쪽, 온수 난방에서 먼저 배관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난방에 사용되는 배관법은 대표적인 이 하트포드, 자, 뭐 접속법 또는 뭐 배관법 이렇게 칭하죠. 배관법은 전기 난방의 안전 장치가 됩니다. 전기 난방. 그래서 하트포드 접속법은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었습니다. 한수관을 다이렉토 보일러에 연결해 주면 나중에 어떤 접합부 이런 데서 누수가 생기면 어떤 문제입니까? 보일러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일러 가동할 수 있죠. 그래서 하트포드 주 접속법의 주 목적은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죠.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 목적 개념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밸런스관을 위해서 사용해서 안전 저수면 위로 해서 응축수를 공급해주는 그 배관법을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이라고 칭합니다. 자, 뭐 그리고 뭐 빈불떼기 방지라든지 한수압과 전기압의 균형 유지나 이물질 유입 방지 목적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본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 이음이죠. 리프트 이음. 리프트 피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리프트 이음은 보통 진공 한수 시계는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응축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한수주간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응축수를 끌어올 때 사용되는 배관법이죠. 그래서 이 리프트 위험은 계단 형태로 계단을 우리가 배치한 것이죠. 그래서 리프트 위험은 진공 한수식에서 쓰는 겁니다.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한수주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이네. 올 때, 예, 사용되는 배관법을 우리가, 리프트 위험이라고 칭합니다. 리프트 위험. 그리고 세 번째, 리프트 위험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기 난방에서는, 냉각 다리, 뭐, 영어로 쿨링 레그라고도 하죠. 영어로, 자, 쿨링 레거, 쿨링 레거 이렇게 칭합니다. 뭐 줄여서 냉각태라고도 하죠.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입니다. 트랩에 보내는 역할로서 쉽게 냉각하게 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냉각다리예요. 그래서 응축수를 냉각하게 한 배관이 냉각다리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죠? 냉각하기 위해서는 보온피복을 하지 않아야 했죠? 그래서 이거는 피복 배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냉각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냉각다리, 냉각이 배관은 최소한 배관 길이가 1.5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수 난방의 자, 배관법으로서는 자, 팽창관이죠. 팽창관. 뭐 안정관 또는 도피관이라고 해요. 자, 보통 물이 부피 팽창과 같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주는 관이죠. 급탕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팽창관. 그래서 물의 팽창과 같은 수증 같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주는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역한수 배관 방법이 있었죠. 역한수 배관, 리버스 리턴 방식이죠. 리버스 리턴 배관법이 있었습니다. 리버스 리턴 방식. 그래서 역한수 배관법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각 방향에 온수의 유량을 자,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배관법이 역한수 배관법, 리버스 리턴 방법이 됩니다. 온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는 배관에서 배관 길이는 일반 한수 방식에 비해서 배관 길이가 길어지죠. 그리고 시설비는 증가되는 것이 역한수 배관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부속품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전기 난방에 사용하는 것들이 자, 전기 트랩이 있었죠. 스팀 트랩. 전기 트랩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팀 트랩이라고 하죠. 스팀 트랩. 뭐 대표적으로 이 전기 트랩만 응축수만을 갖다 본래 한수해 주기 위해서 이 전기 트랩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뭐 대표적으로 자 기계식 트랩, 메카니컬 타입의 기계식 트랩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버킷 트랩이 있었죠. 자, 버킷 트랩이 있었고, 뭐 플로트 트랩이 기계식 트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트랩은 우리가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이었죠. 그래서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이 있었습니다. 보통 버킷 트랩은 전기 사용 뭐 세탁기나 탕비기 쪽 이런 쪽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플로트 트랩의 경우는 열교환기 쪽에 사용된 트랩이었었죠.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버킷 트랩이나 플로트 트랩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기 트랩, 스팀 트랩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버킷 트랩은 고압 전기 간말 트랩에도 사용이 되었죠. 그것이 버킷. 그래서 두 가지 트랩은 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기계식 트랩에
해당이 됐으나 메카니컬 타입의 기계식 트랩으로서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이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중 서비스 밸브, 이중 서비스 밸브. 자,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조 쓰는 거죠. 자, 이거는 열동 트랩하고 열동 트랩하고 조합해서 받는 거죠. 열동 트랩과 저겁니다. 그래서 방열기 밸브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중 서비스 밸브였습니다.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압 전기를 저압으로 하는 감압 밸브 있죠. 감압 밸브가 있고요. 감압 밸브. 자, 그리고 전기 헤드가 있죠. 전기 헤드. 전기 헤드는 각 계통별로 전기를 고르게 급송시키기 위해서 전기 헤드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응축수 관련된 건 이다. 응축수 뭐 펌프든 아니면 뭐 탱크든 이런 응축수 관련된 것들이 전기 난방하고 관련된 것. 응축수는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면 그것이 무엇이다? 응축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수 난방하고 관련된 것이 대표적으로 팽창 탱크죠. 팽창 탱크는 물은 끓이게 되면 최적 팽창이죠. 물을 온도를 올려서 끓이게 되면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그럼 물의 최적 팽창 같은 이상 압력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바로 팽창 탱크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팽창 탱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개방식 팽창 탱크가 있고요. 밀폐식 팽창 탱크.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 일반적인 대기압 상태를 받는 것은 개방식이죠. 그래서 얘가 보통 온수나 뭐 저온수라고도 하죠. 보통 온수 난방에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반면에 이거는 고온수 난방, 100도씨 이상의 온수를 고온수라고 하죠. 고온수 난방은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는 물에 끓는 100도씨 이상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밀폐식 팽창 탱크를 활용해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수 난방 쪽은 이걸 설치합니다. 그럼 이제 설치 높이 제한은 개방식이 됐죠. 설치 높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얘는 제한이 있는 반면에 얘는 설치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안전장치로서 삼방 밸브가 있죠. VJ로 밸브가 닫혔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특수용 우리가 밸브인 삼방 밸브가 온수 난방에 사용이 됩니다. 운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구조용 밸브였죠. 삼방 밸브는. 그리고 그다음에 리턴 콕이 있었습니다. 리턴 콕. 리턴 콕이란 리턴이 되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거죠.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죠. 온수 방열기의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거죠. 한수 밸브 쪽에 사용되는 것이 리턴 콕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22회 시험 때는 전기 난방하고 관련 없는 거에서 답이 팽창 탱크가 답이 됐던 유형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전기하고 온수 난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 난방. 자, 복사 난방은 얘는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복사 난방의 경우는 라제터 방열기 없이 바닥이나 이런 벽 같은 데 코일을 설치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이제 바닥을 가열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열로 방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슬래버가 이렇게 바닥판이 이렇게 있게 되면 바닥판이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슬래버 바탕층이 있겠죠. 바탕층이 있으면 먼저 여기에 단열재를 공사를 합니다. 바탕층 바로 위에 단열층을 설치해서 우리 실내 방을 난방을 하더라도 밑으로 열기가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열층을 설치하고 그리고 뭐 체움층을 설치하죠. 체움층. 뭐 체움층은 과거에는 자갈 가지고 많이 치는데 최근에는 콘크리트 가지고 많이 채웁니다. 모르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인가 하면 배관을 이렇게 된 거죠. 방열관을 묻어 놓는 거죠. 파이버를. 그래서 배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층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아파트는 온수 온돌 구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것이 온수 온돌 구조. 이게 바로 복사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 파이프에다가 무엇을 넣는다? 온수를 공급하는 게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복사 난방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방열기가 없죠. 그러므로서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열기를 창문 아래에 설치하면 그것만큼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특징을 가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온도 분포가 가장 균등해요. 그래서 바닥 면적 이용도가 높아진 한창. 그래서 이제 장점적인 측면에서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져요.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온도 분포가 제일 균등해요. 상하 온도 분포가. 온도 분포가 균일한 것이 이 복사 난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일반 대류를 활용한 난방이죠. 그래서 쾌감도, 쾌적성이 좋은 난방이죠. 쾌감도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 용량이 어떻게 크죠? 얘는 열 용량은 큽니다. 열 용량은 커서 이제 지속 난방에 유리하죠. 지속 난방. 계속적인 난방하는데 이런데 유리한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먼지가 상승되지 않죠. 바닥 먼지의 상승이 적죠. 상승해요. 그래서 쾌적성은 나빠집니다. 그리고 천장고가 높은 실도 가능하죠. 천장고가 이 높은 실에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개방 상태로 했을 때,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사 난방의 장점 특징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적인 측면으로서는 자, 어떤 단점을 우리가 있는가? 그래서 단점은 첫째, 이 난방의 경우는 외기온도 급변에 따른 이 방열량 제어는 어렵습니다. 방열량 제어는 어렵습니다. 제어는 어렵습니다. 자, 바닥을 전체를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장 요소 매립 배관이죠. 매입 배관 하다니까 고장 요소 발견이 어렵죠. 고장 요소 발견과 이런 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어렵다는 측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단열층 설치가 법적 의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단열층을 설치해 줘야 돼요. 단열층 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올라가면 보통 무게 15cm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 하중이 증가돼요.
바다 가중이 더 증가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사난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단점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온도 분포를 큰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네? 온도 분포.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이제 배관에 이제 방열관에 이제 있죠. 배관의 매슬 깊이는 깊게 하는 게 배관의 매슬 깊이. 매슬 깊이는 깊게 하면 우리가 온도 분포는 균일해집니다. 그리고 배관의 간격이죠. 피치. 배관의 간격 피치는 최대한 간격을 좁게 해주면, 피치는 좁게 해주시면, 간격을 좁게 해주면 온도는 균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기 하나의 회로 길이가, 배관 길이는 짧게 해주면 됩니다. 짧게 처리해 주시면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수 온도차. 그러면 보통 공급하는 온도하고, 나오는 이제 들어가는 온도하고 나오는 온도 있죠. 그 온도 차를 최대한 적게 해주면 돼. 순환 온수 온도 차를 적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순환 온수 온도 차이를 갖다가 여기서 차이를 적게 해주면 되네. 적게. 그럼 들어갈 때 온도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합니다. 뭐 55도를 공급했다. 그럼 나오는 온도가 한수되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52도였다 또는 50도 이렇게 적어지면 우리가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그리고 배관을 이제 설치할 때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배관을 우리가 배치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외벽 쪽입니다. 이게 창문이 이렇게 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 이 방이 있습니다. 이런 방이 있으면 배관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실 여기 창이 있으면 창문이 있으면 창호가 있으면 여기가 사실 뭡니까?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죠. 그럼 이제 파이프를 매설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창문 아래에 먼저 가는 거야. 여기 가는데 여기는 간격을 좁게를 이론상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쪽은 창문 쪽은 좁게 해주고 그리고 이 내측에는 이 간격을 넓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온도 분포가 실내에 균등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2기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방법에서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552페이지 온풍 난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은 직접 난방법이 아닌 간접 난방법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온풍 난방은 보통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니까 열 용량은 적죠. 열 용량이 적다는 것은 예열 시간이 짧다는 거다.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예열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복사 난방 같은 건 예열 시간이 긴 거예요. 열 용량이 크면 보통 예열 시간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풍은 공기를 직접 데우니까 예열 시간이 어떻게 길 수밖에 없죠. 짧을 수밖에 없죠. 온풍은 그래서 열 용량 적고요. 그런데 쾌감도가 떨어집니다. 온풍은 쾌감도가 떨어지고 보통 저런 거 일반적인 열효율 이런 것은 높을 수밖에 없죠. 열료비 적게 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쾌감도가 나쁘다는 측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거죠. 이제 신도시들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 소각을 한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데워가지고 고온수를 데워서 각 아파트 단지로 열수송관 배관으로 공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지역난방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난방은 뭐 좋은 점은 이런 것이 있겠죠. 자, 우리가 각 아파트 단지마다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결과적으로 그만큼 유효면적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 장점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배관으로 어떻게 공급해 주다 보니까 배관에서 열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우리가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556페이지 보일러 설비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